이제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면 고난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편지가 굉장히 위로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가 닿는 교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두 번째 편지들인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1절에 보니까. 어 구체적인 어떤 교회가 전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예, 지금 일절에 보니까 어 누구에게 썼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거든요. 일반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을 이제 회람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보는 편지. 그래서 이 편지들이 읽혀지는 것마다 어~ 말하자면 이제 설교가 들려주는 그런 편지의 역할들을 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근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늘은 어~ 특별히 어~ 예수 믿는 자가 아~ 어 더욱더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 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도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그냥 뭐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교회에 대한 말하자면 정의를 지금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제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 또 불의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이 의는 내가 노력해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불 의는 그분의 십자가에 그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갖고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분명한 이제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죠. 주체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그 우리 성도가 뭐냐 동일하게 어, 당신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어진 것이지 내가 뭐 남들보다 내가 더 뭐가 뛰어나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 나는 사도인데, 나는 예수님의 열둘 중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나는 열둘 중에서 그래도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당신과 나들은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종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곧 종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 그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함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낫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1절 자기 소개와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고백 속에 베드로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인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이게 참이 베드로가 그냥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알 그냥 이게 지식적인 알이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 실제적인 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도 볼수있습니다만는이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가 돼 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인사입니다. 헬라식 인사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게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평강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불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또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사 말씀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 신성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첫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열매로 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갖게 되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liness거든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있고 닮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 그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도 닦는다고 알아주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알아주나? 그게 아니라 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때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때에 뭐예요? 이 생명과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절부터. 이제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될이 신성한 성품들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아 받게 되는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약속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비추어봐서 그렇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은 이 세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있죠.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 이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모습이 분명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나한테 확신으로 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주님을 깊이 깊이 만나면 놓을 수 있습니다. 못 놓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아직 깊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로 너희가 더욱 어,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덟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어떻게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고 거기에 이 덕을 더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제를 더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게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덟 어, 개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어 말씀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이 과연 그 주님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8 절에 보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은 어, 깊은 인격적인 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 네,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 열매 내삶 가운데에 이런 신성한 성품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이 본문은 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성한 성품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덟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되겠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게 되면 그분의 덕 선하심이거든요. 이 선하신 그그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지식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지식은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그잘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머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알 말고, 나의 가슴과 영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적인 알,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나타나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게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어, 내 뜻을 일단 꺾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셀프 컨트롤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돗닦는 게 아니고요 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그 절제해야 될 영역들을 마우고 있는데 네. 잠언 25장 28절은 마음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컨트롤하지 않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같으니라. 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말에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깊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지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제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드릴 때에 제어가 가능한 것이지 감정이 들어오고 뭐 논리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 가끔 예수님의 자리를 밀어 내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아니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건 절제가 아니라 무절제입니다. 또 하나는 어, 베드로 전서에서 나왔었는데요.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부분에서의 에, 제어. 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실제적인 사귐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 부분이죠. 그리고 자먼에서는 잠언과 야고보서는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제어해야 될 컨트롤해야 될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자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더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내의 오래 참음이죠. 인내 오래 참음은 그냥 내 의지력으로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게 있거든요. 그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어? 참아야지. 어? 저 사람 내가 정말 마음에 불편한데 참아야지. 이런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벗어날 때는 못 참고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인내는 약속 붙들고 견뎌내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 의지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 경건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성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제어하고 바로. 절제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특히 말의 제어. 네.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결국은 이웃 사랑의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경건의 모습은 무슨 옷잘 입고 성경책 멋들어지게 들고 다니고 말할 때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어,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또그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태도를 주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죠. 형제 우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성품들입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힘써 지키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만으로 이런 모습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들이 풍성히 메혀져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셨고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 가운데 이런 신성한 성품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더 붙듭니다 오늘도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십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